와, 누수로 입고된 X1인데요. 와, 뒷좌석 매트를 뺐는데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와, 여기에 이 정도로. 그럼 여기 가볼까요? 와, 물이 너무 많네요. 일단은 원인부터 확인하고 매트 위로 올라온 물은 석션 청소해 보겠습니다. 여기만 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도 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운전석 뒷좌석 실내 바닥 누수 문제입니다. BMW X1. 여기 안을 보면 물이 아주 많이 고여 있어요. BMW X1 지금 뒷좌석 실내 바닥 누수입니다. 물이 엄청 많아요. 자, 안에 물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물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증상이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누수는 재현이 돼야 돼요. 지금 관련된 부분 탈거해서 일단 수압 테스트는 반응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장비로 부분 나눠서 폭우가 오듯이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물 들어오는 거 찾았습니다. 와. 보이세요? 지금까지 여러 누수를 봤지만 이거는 한번 닦았어요. 지금 물 차는 거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BMW X1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저도 처음인데요. 이거는 장비가 아니면 테스트가 안 되겠네요. 원인 확인합니다. 지금 이렇게 장비로 뿌리고 있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BMW X1 누수로 입고됐습니다. 확인하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후방 추돌 사고가 있었다고 하시네요. 원래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지 않는데요. 지금 이 차는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인 확인해서 방수했고요. 완벽하게 이게 뭐 방수? 이게 사고로 인한 누수라 완벽하게 방수가 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누수는 역시 난이도가 높아요. 사고 차 누수는 변수가 많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을 확인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방수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장 내부의 장비 이용해서 추가 5분 더 테스트했습니다. 15분. 네, 내시경 카메라로 철판 안쪽 이상 없는 거 확인했고요. 물 스며서 올라오던 것도 바닥에 물 없는 거 확인합니다. 와, 저도 바닥에서 스며서 올라오는 물은 처음이네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 누수 방수, 수리, 완료! 이 차는 정말 누수 장비가 없으면
잡을 수 없는 누수였네요. 지금까지 자동차 누수 장비빨 캡틴 홍.